누가 가라고 시켜서 왔지? 엄마가 가라고 시켜서 왔지? 아니요. 절대 아니랍니다. 들으셨죠? 절대 아니랍니다. 자, 촬영 인사. 네. 자기 소개 한번 하세요. 저는 안동초등학교 5학년 2반 김규광입니다. 네. 자, 왜 여기 나왔는지 얘기 한번 하고 들어가 볼래요? 저도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고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하야 시켜야 될 이유가. 처음에는 믿었는데 지금 보면 많은 시민들도 하야라고 외치고 있고 최순실을 꼭 조각시기 때문에 개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 전체가 우리나라를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실수했습니다. 대통령 비선거권 초등학교 5학년으로 낮추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친구 마이크 주세요. 야, 자기소개하고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봐요. 저는 안동초등학교 5학년 2반 장영진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 네. 제가 나온 이유는 박근혜가 하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야해야 되는 이유.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어갖고. 네, 나라가 벌써 팬도 생겼어요. 옆에서 영진이 형. 자, 마이크 주세요. 옆에 친구 한번. 피켓 들고 있는 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1반 유성현이에요. 네, 유성현 친구. 네. 제가 나온 이유는 최순실과 박근혜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어서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를 믿었는데 박근혜 때문에 나라가 망해 왜 망해야 하냐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네. 네, 계속. 박근혜는 하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갑자기 고등학생들이 네, 완전히 네.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으라고 하세요. 야, 세 명이서 구호 한번 외치고 들어갈까요? 박근혜는 제가 박근혜를 하면 여러분이 하야해야 된다고 하세요. 박근혜는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통령 비선거권 초등학교 5학년으로. 야, 멋집니다. 멋집니다.